세숫물에 담근 손끝에서 전해져오는 찬기에서 겨울 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어느 시인도 11월을 제목으로 노래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 11월 어느 날인가 김동완 씨는 전방 접근산 화학산이 영하 1, 20도까지 떨어지겠다는 예보를 할 터이고 서유석 씨는 자가용 월동 준비를 당부하겠죠. 요즘 우리들의 겨울은 그렇게 백화점에 진열된 온풍기처럼 오곤 하지만 불과 한 세대 전 그때의 겨울은 이미 여름이 끝나면서 시작되곤 했었죠. 봄은 넘기 힘든 보릿고개로 부황뜨게 했고 여름은 물난리와 가뭄으로 왔고 그 허기와 상처를 추스릴 때쯤이면 잔혹한 돌림병이 사랑하는 이들과 갈라서게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겨울이었습니다. 허기가 계절을 앞당겨 부른 것입니다. 그해 겨울 같은 기침과 각혈을 하던 건넌방 청년은 결핵으로 불기에 손이 됐고 딱히 거린만이 아닌 바닥 사람들이 시장에서 주워온 보고알 끓여 먹다가 목숨을 잃었고 또 구두를 비집고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돼 세상을 떠나곤 했던 아, 우리는 차라리 그 겨울이 도시 우리의 병든 데가 회복될 수 없는 그 겨울이 우리의 계절이 아니기를 바라곤 했었습니다. 오늘 저렇게 건강한 울음으로 태어나는 새 생명들은 생명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진실이며 축복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한 세대 30년 전, 40년 전에도 생명은 어김없는 축복이었을 터인데도 이 아이들의 부모가 태어날 그때 약방이다 병원은 대처에만 있어 그저 손 닿지 않는 천정으로만 머물던 곳일 뿐 한잣집이나 초가의 사립이나 처마에 걸린 금줄만이 우리들 초라한 탄생의 신호였습니다. 병치레 끝에 죽는 목숨이 많아 태어나서 1, 2년 늦게 호적에 올라 그래서 지금 더러 4, 50대들의 실제 나이와 호적 나이를 틀리게 만들었던 사람들. 감기란 그저 찬바람 끝에 열기로 대수롭지 않은 병이었고 목욕하기가 그처럼 힘들어서 몸과 머리에 인이 석회가 떨쳐져 나갈 날이 없고 DDT를 파리약 뿜듯이 몸 안으로 뿌리며 얼어 터진 손등에 다이아찐 가루를 발라 상처를 아물게 했던 그때 호열장이 장질부상이 하는 전염병에다 결핵, 기생충까지 그 척박했던 우리 삶을 갉아대던 그때 그리고 한약 분쟁의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오늘 횃배 핥은 우리들 야윈배를 쓸어주던 어머니의 까실까실했던 그 약손만이 이밤 그리움으로 떠오릅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1955년 그해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우리 나이로 39을 헤아립니다마는 그 아이들이 태어난 그때 세상은 온통 앓고 굶는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뇌염으로 837명이 목숨을 잃었고 갓난아이 7천명이 101회를 앓고 있었으며 결핵 환자가 80만 명, 100만 명이 넘는 간디스토마 환자 등이 배앓이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홍수로 무려 25억 환의 재산이 떠밀려갔고 사람뿐만 아니라 소 2만 2천 마리가 그 여름에 추구 감기에 걸려 차례차례 쓰러지는 등 우리들 삶은 마치 끝간데까지 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 전략농가니 결식 아동이니 하는 그 불치의 빈피버에 멍들더니 그 이듬해 초 발표를 보면 전국에 22만 7천 가구
110만 명의 농촌 사람들이 곡기를 잊지 못하고 있었으며 배골른 결식 아이들이 하나둘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무어 먹을 것 있었다고 그때 우리는 툭하면 체하고 배앓이도 심하게 했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나고 남해는 품앗이 품으러 혹은 실려가는 장리쌀 몇 대를 축내지은 쌀밥을 정신없이 먹다 보면 자기난다 천천히 먹어라 하던 어머니 걱정 그대로 우리는 어김없이 배탈을 알았죠. 그러면 어머니는 바늘을 들어 몇 번이고 머리에 문지른 뒤 우리 엄지 손톱 밑을 닦고 그도 안 되면 개떡 쪄먹을 때 부풀리던 소다가루를 구해와 먹이고 까칠해진 손바닥으로 그 약손으로 우리 배를 언제고까지 쓸어주었죠. 바늘뜸과 소다가루 그리고 어머니의 약손 그것들이 우리의 배앓이 약이었습니다. 배 아프면 배가 아파서 그냥 못 잔대면 아가 어떻게 배가 아프냐 그러면 할머니 손은 약손이요 엄마 손은 약손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사사 쓰다듬으면 포근하게 잠이 들어서 또 자. 나도 그랬어. 나도 자식들 길자고 엄마가 손이 얘기요. 그렇게 가만히 쓰다듬으면 낫지. 이제 괜찮지. 그러면 포근하게 잠들어 자는 수도 있고 또 애들이 몸이 뛰어서 정기가 난다든지 하면은 아 그냥 드닷없이 침 넣는 이도 없고 그러면은 엄마가 그냥 채를 얼굴에다 덮어놓고는 그냥 오줌을 싸면은 그는 벌떡벌떡 엄마 오줌을 먹으면서 그냥 어떻게 꺾어가면서 깨내서 낳은 수도 있고 옛날에는 그렇게 했지요. 병원이란 몹쓸 병 고치러 가고 싶은 그저 소원으로만 머물던 곳이고 읍내 약방도 엄두를 못 내던 그때 어쩌다 광란이 나면 사관을 트는 동네 촌로들을 찾아가는 게 고작이었고 된대는 된장을 바르고 상체기에는 풍년초가루를 바르기도 했으며 또 무엇에는 집태운 물을 먹이라 하는 동네 어른의 말씀이 그대로 처방으로 통하던 그때 아이들은 읍내 약방에 진열된 활명수 한 병 먹는 것이 큰 바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위염이나 장염 같은 것들을 모두 배앓이로 일컬던 그때 그 활명수는 어머니 약손과 함께 모든 배앓이 약이었습니다. 그때 또 아이들을 괴롭힌 것은 종기였습니다. 목욕이라야 1년에 며칠 날 받아놓고 헤아릴 정도였으니 때국이 밀린 자리를 긁어 생긴 부스럼은 걸핏하면 종기가 되곤 했고 어른들 떼전 머리카락이 뒷목을 찔러대 발진으로 고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교고약이니 이명내 고약이니 해서 고름빼는 노란 심이 박힌 시커먼 고약을 성냥불에 녹여 붙이고 다녔는데 이 고약들은 골문대는 더 없는 특효약이었습니다. 요즘이야 겨울철에 장갑 없는 아이들이 없지만 추위에 세수도 제대로 못한 손을 내놓고 다니던 그때 아이들 터서 피가 뭉쳐있는 튼 손에 어쩌다 구한 아까찜기라는 머큐러크롬을 큼직하게 발라 자랑하고 다닌 아이들도 있었고 시골에서는 배앓이 하는 아이들 배에 이 아까찜기를 발라주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1955년 서울 근교의 모습입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졸지에 가장이 된 어머니는 배고픔에 칭얼대는 아이들을 놔둔 채 막내만 들쳐업고 닥치는 대로 돈 될 일을 찾아 나섭니다. 좀 큰 아이들은 쇼리나 앵벌이 신문 배달을 위해 거리를 내달았던 그때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나 석회는 을에 몸에 지니고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속옷을 벗어 털며 엄지손톱을 모아 소리내며 이를 잡았고 빈대잡기 위해 초가상칸 태울 수 없다는 유석 조병옥의 그 유명한 정치어로까지 만들었던 빈대도
그 무렵 야윈 삶을 더 여유있게 했었죠. 그때 정말로 신기한 약들이 미군과 함께 이 땅에 들어왔죠. 바로 DDT와 다이아징이었습니다. 원래 살충제로 쓰레기 주변에 뿌려지던 DDT는 이가 끓던 우리 몸에 파리약 뿌려지듯 뿜어졌습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줄을 서서 옷을 들쳐 DDT 목욕을 하던 그때, 또 걸핏하면 트고 생채기가 가실날 없던 손등에 설파제로 미군들이 가져온 다이아친 가루를 덧대면, 아, 그 작은 상쾌함에 우리는 얼마나 시원해했던가요. DDT 다이아징이 만병통치약으로 이름값을 한껏 올리던 그때, 멀리서 약장수의 북소리가 들려오면 마을은 한마당 축제처럼 소란해집니다. 가짜 코수염 안경을 쓰고 하모니카를 불며 또 두 발로 등북을 치며 마을로 찾아든 약장수. 애들은 가라하며 우리들을 열심히도 밀어내던 그 약장수가 한바탕 구슬하고 봉사도 눈을 뜨게 하는 약도 있다면서 내놓은 것은 기껏해 DDT나 쥐약, 가짜 다이아징, 가짜 멘솔다무이기 일쑤였지만, 끝내 어머니 고쟁이 주머니돈과 이웃 안악의 가락지가 약장수 손에 들어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감기 몸살 두통엔 독일의 감기약 바이엘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10분 내에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60년대 들어 조금은 숨 돌리게 되면서 외제약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맹신에 가까울 정도의 약에 대한 갈증은 가짜약을 판치게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비만증이 큰 걱정거리지만 그때 얼마나 실하지 못한 체구들이었는지 살찌는 약 선전이 가장 돋보였고, 거기에 곁들여 강장제니 강정제니 하는 허황된 과대 광고도 사람들 시선을 툭툭 건드리듯 등장했습니다. 아스피린을 갖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게 되게 되면 살이 칠산에다가서 이제 빙초산 등곤에서 만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대단히 그 힘든 과학적 조작을 끝 해야 나오는 약인데, 그렇게 해서 엉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듣기가 듣겠죠. 그렇지만은 소화장애라든가 이런 걸 갖다서 일으킬 수 있는 그 요인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을 만들어서 팔았고 그런 약을 갖다서 사서 먹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형무소 갈 일이죠. 근데 그런 일들도 옛날에는 많이 빌비지했어요. 그러나 불행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한 해 걸러 오는 태풍과 장마, 그리고 가뭄은 비극 앞에 어느 누구도 장사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더하게 하기 마침이었습니다. 태풍 사라와 셀리가 남원에서 앗아간 127명과 장승포에서 매몰시킨 69명의 목숨.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지리했던 장마 끝에 닥쳐든 불볕더위는 이번에는 또 연병이라 불리던 장티푸스와 호열자로 불리던 콜레라, 또 뇌염, 디프테리아 같은 돌림병 앞에 우리를 속수무책으로 만들곤 했습니다. 지금은 몇 년째 발생하지 않는 그 콜레라나 장질부사는 60년대가 끝날 때까지 기승을 부려 학교가 쉬는 것은 물론 그 병이 도는 마을을 새끼줄로 묶어버리곤 했습니다. 의사 한 명 제대로 없는 방역 기동반이 그렇게 마을을 차단하고 휴교령을 내리면은 마을은 흉가가 되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아 숨진 허약한 시신들이 통곡조차 멈추게 했습니다. 그 60년대 그때 장티푸스는 고춧가루만 많이 먹으면 예방할 수 있다던 어느 문교부 관리의 발언이 그때 우리 방역위생의 현주소였죠. 병원이래야 큰 도시나 읍에 하나 있을까 말까 했던 그때,
전염병 환자뿐 아니라 다른 급한 환자가 생겨도 입원할 데가 없어 병상이라는 말 자체가 호화스럽게 느껴지던 그때, 의사들은 왕진 가방을 챙겨 몇 십리 산길, 그 밤길 왕진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폭풍이 불어 백길마저 끊긴 낙도의 교사가 지병으로 쓰러져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숨진 원통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미망이는 낙도 학교에 구급약 한 알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눈물로 호소하던 것도 불과 30년 전을 넘어서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60년대에 우리 간호사들이 전부 서독으로 취업을 나갔어요. 그때 간호사가 없으니까는 뭐 하나 나갈까가 그냥 발발 떠오는 거죠. 그때 당시 보건소의 구조도 형편없이 지저분하고 적고 초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보건소가 전국에서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서울시의 보건소였는데, 그때 이제 환자들이 찾아올 적이면은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까 할 정도로 참 좀 안 되는 생각이 들 때였어요. 그러고 이제 도끼다시 했는 데를 들어올 적에는, 신발 벗고 들어올 적에는 아주 참 민망스러워서 신을 신키고. 1957년 쌀을 포함한 우리의 양곡 생산은 2,900만 석이었습니다. 양곡 도입이다, 혼식 분식 장려다, 쌀 모자라는 형편이 말이 아니던 그해, 쥐가 갉아먹은 양곡이 무려 600만 석이었으니, 그리고 게다가 전염병까지 옮기는 쥐는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그 쥐를 잡자는 운동이 그해 무려 50일 동안 전국적으로 펼쳐졌는데, 지금 중년들에게는 쥐꼬리 가져오라는 선생님을 속여 오징어 다리를 태워간 기억도 덜어 있었죠. 선생님을 속였던 기억이 또 있지요. 기생충 때문에 변 검사를 할 때면 수세식 변기가 없던 그때 곤욕을 면하기 위해 남의 것을 슬쩍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어차피 기생충이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산토닝도 함께 먹을 수밖에 없던 그때, 가난과 병으로 온몸이 시달리는데 뭐 기생에 기댈 거라고 기생충까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요즘도 서울 시내 어린 학생들 2,700명이 점심을 굶는다고 하는데, 그때 교실 풍경은 점심시간 펌프물러 줄임배를 채우는 결식 아동들 보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허약한 몸들은 기생충의 공격에 아무런 방책이 없어 1960년 우리나라 국민 90%가 기생충에 감염돼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회충이란 을에 우리 몸에 있는 것으로 여겼고, 횃배를 앓는 것이 이상할 것 없다고 생각하던 29년 전인 1964년, 한국 기생충 박멸협회가 발족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기생충에서부터 나온다. 그래가지고서 심지어는 병원에 와서도 그 해로운 것만 떼주고 기생충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생충은 그대로 놔두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대변을 받기를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어떤 마을을 가서 조사할 때 그 변소에 가서 지켜 있어야 합니다. 막 그런 정도로 그 대변을 주는 걸 특히 그 여자들 부녀체에서는 아주 싫어하고, 그래가지고서는 심지어는 그저 개똥 같은 거 길가에 있는 거 그런 걸 모두 그냥 싸가지고서는 이게 자기 똥이라고 주는데, 아이 조사해 보면은 이거 사람 기생충이 아니고 또 개 기생충인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산토닝. 반드시 아침을 굶고 먹어야 하는 구충제 산토닝을 먹으면 눈앞이 노래졌고, 선생님은 눈을 감으라 하고는 손을 들어 몇 마리냐 묻곤 했는데, 그때 그 난처하던 기억은 수세식 변기가 나오면서 사라졌고, 기생충 박멸협회도 82년 아예 간판을 내렸습니다. 파스 하이드라치드라는 약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일의 내력을 아시는지요? 그럼 왜 아버지 친구들은 여기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일을 붙여보냈죠? 뭐? 어디? 난 이것들이 우편하고. 아이 참네. 아버지는 아직 크리스마스 시일도 모르시나 봐. 아니 듣던 이름이긴 한데 이거 왜들 붙이지? 아 장난 들어놓으려고 붙이지 왜 붙이긴 왜 붙여요? 1955년 인구 2천만 명 가운데 활동성 결핵 환자가 8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우리는 망국병이라던 폐결핵의 만조국이었습니다. 마산 앞바다의 결핵 요양원, 적십자사에서 무료로 나눠주던 결핵약 파스, 차량이 없어 우마차에 액선 장비를 싣고 다니던 이동 검진반이 등장한 것이 56년. 영양실조와 가스말이 하던 그 창백의 시대는 파스 하이드라지트라는 이름과 함께 삶과 죽음이 한통 속으로 느끼게끔 했었죠. 요즘 휴지통이나 색연필이니 표주박이니 하는 신문과 신문란에 자주 등장하는 생모를 찾습니다라는 사연도 그 시대의 산물입니다. 낳기는 낳았지만 키울 힘이 부쳐 남의 집 앞에 쪽지 한 장과 함께 아이를 놓고 가거나 시장 길목 어디에서 아이의 손을 슬며시 놓고 사라져야 했던 그때 1963년 통계로는 서울 시립 영아원에 들어온 기아만도 1712명이나 됐습니다. 그 1700의 어린 수잔 브링크들. 그들이 남의 손, 남의 나라에서 건강하게 자라 다시 생모를 찾는 슬픈 사연으로 돌아들어온 것입니다. 1957년의 이 풍경. 이 대통령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서울시에서 뽑은 우량 아들을 표창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이 8%나 됐으니 살아남는 것이 선택으로 느껴졌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량아로 큰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비만화 걱정을 하는 요즘 아이들 부모들이 됐으니 세월이 만든 조화일까요? 어제 아침 뉴스는 우리 아이들 기생충 감염률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고 이미 서울 어떤 곳에 아이들 머리에 석회가 옮겨 다닌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 의료보장에 병원은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까지 분류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호열자니 장질부사가 낯선 병이 됐고 스트레스니 성인병이니 심지어 배꺼질라 뛰지 말라던 그때 아이들의 아이들 당뇨병까지 가장 큰 걱정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낙인 같은 자신의 어깨 우두자욱이 부끄러워 아이들 발바닥에 우두를 맞추는 영악함이 괜찮아 보이는 오늘. 그 흔한 해열제 하나 없어 보리쌀 넣은 보자기로 머리를 짚어가며 또 통금이 내려진 차가운 밤길을 아이를 업고 내쳐달려 파출소라도 찾아가야 했던 그때. 산후조리나 산욕, 산파는커녕 미역국 한번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고 아이를 낳고 사나흘이면 일어나 새참 광주리를 이고 나선 농길에서 남모를 하혈을 해야 했던 그 어머니들. 그러면서도 우리들 대수롭지 않은 횃배 핥은 여인배를 기도하듯 쓸어주던 그때 그 어머니의 약손이 오늘 밤 그리울 뿐입니다.